그 어제 우리가 성탄주일로 성탄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고 이제 그 셀레브레이션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한번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이제 뭐 대충 알지요. 우리가 구원하시기 오셨다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성경에 몇 군데 보면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분명하게 몇 가지가 성경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원합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는데 예수님의 섬기는 방법은 달라요. 예. 이제 그분의 섬기는 방법은 사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러 대속물로 화목 제물, ransom이 되고 그다음에 atoning sacrifice가 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의 말미암아 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게 separation from God입니다.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로마서 3장 10절에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선행을 해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치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선행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죄인들에 대한 그 판결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이제 죽는데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은 이제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히 불에 타는 지옥 형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그리고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 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 누가복음 나사로 얘기해서 거지와 나사로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형수와 같은 죄인들입니다. 그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사형수와 같은 죄인이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눈앞에 있습니다. 재판을 눈앞에 있는 사형수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이제 치르기 위해서 하나의 속죄의 양으로서 랜섬으로서 그리고 sacrifice, atoning sacrifice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목숨을 내놓으면서 희생하면서 섬기는 우리를 위해서 섬기신 모습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겁니다. 몇 년 전에 아프가니스탄에 가가지고 단기 선교 간 선교 분당 서울 분당 샘물교회 선교팀이 나가지고 이제 탈레반들에게 게릴라에게 납치돼가지고 큰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고 살아 돌아온 사람 있는데 살아 돌아온 사람 그냥 살아 돌아온 게 아니고 정부가 부모들에게 몸값을 받아다가 이제 가서 거기 가서 몸값을 지불해서 그래가지고 게릴라들에게서 랜섬 게릴라들에게 랜섬 몸값을 치른 다음에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죄는 싹쓸 지불해야 되는데 그건 사망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내가 지은 죄값으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예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내가 죄로 인해 반드시 죽어 형벌을 받아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이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면서 한편으로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 무조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이 선포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어느 아주 말썽꾸러기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너무너무 부모를 속썩이는 거예요. 그 아빠를 너무너무 속썩였어요. 말 안 들어요. 계속 나가서 이제 집을 나가서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이 괴로움 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습니다. 훈계했습니다. 훈계 듣지 않습니다. 계속 안 들으니까 계속 사고는 계속 치고 그러니까 아빠가 완전히 이제 손을 묶고 수갑을 채웠어요. 핸컵을 했어요. 수갑 채운 거예요. 그래 가서 방에다 집어넣었어요. 지금 그냥 완전히 밖에서 새로 열쇠를 잠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어쩔 자유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아빠가 그런 거예요. 다른 방법 없으니까. 그래서 아빠가 그래도 아들을 사랑하니까 그 열쇠 구멍으로 아들이 어떻게 밤에 자는가 그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꼭 이제 꼬부리고 아주 참 그 불편한 모습으로 자는 걸 보니까 또 아빠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가둘 수가 없었어요. 아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가 다시 문을 열고 수갑을 끌렀어요. 끌러서 놔뒀더니 이게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 안 한 거예요. 또 문제가 또 계속 나가서 문제 일으켜요. 이제는 별 수 없다. 수갑도 소용없고 아무것도 소용없으니 별 수 없다 해서 아들 놓고 이 앞에 놓고 자기가 매를 가져와서 자기 종아리를 가지고 자기 이제 그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한 대, 두 대 계속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종아리에서 피가 이제 나니까 그때 아들이 왜 아빠가 맞지? 자기가 잘못했는데 왜 아빠가 맞지? 피 흘리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하면서 그때의 이 아들이 저 이제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아빠가 맞는 것은 나 때문이잖아. 야, 나를 때릴 수가 없으니까 나 사랑하니까 나를 때릴 수 없으니까 아빠가 자신을 때리는 거야 하면서 아들이 회개하고 이제 그 바르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 때 인류가 지은 죄 때문에 아들 예수님 우리를 그냥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서도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죄에 대한 걸 그냥 놔둘 수 없으니까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래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믿어달라.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너희를 위한 구속사하고 너희 모든 죄값을 내 아들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게 죽게 해서 죽었으니 너희는 나 믿기만 해라. 아들 내 믿기만 하라. 너희 믿음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위해서 선행 우선 필요 없다. 그냥 믿기만 하라.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랜섬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들이 피 흘리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경 말씀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시고 랜섬을 치른 것은 죄를 옛날 구약의 제사장들은 매번 죄 질 때마다 이제 그 희생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냥 희생양이 하나님 자신이 희생양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돌아가심으로 완전한 단 한 번의 제사로 퍼펙트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계속되는 이 효과가 그래서 단 한 번의 이 제사 이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 복음주의에서. 근데 카톨릭에서는 그걸 이제 또 사탄이 또 이용해서 이제 미사라는 걸 만들었는데 미사는 사실은 성경에 나온 게 아니에요. 이건 미사는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미사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냥은 예수님 찾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되는데 옛날에 돌아가신 한 번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요. 옛날에 단 한 번 제사 가지고 안 되니까 지금 매번 미사를 드릴 때마다 피
피는 안 흘리지만 떡으로 이렇게 하니까 피는 안 흘리지만 안 흘리는 상태에서 예수님이 계속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엄청난 이게 그 비성경적인 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완전히 돌아가셨다는 이 속죄의 이 은혜를 완전히 무효시키는 이제 것이 미사라는 거예요. 미사는 호스트 이거 동그란 거 먹잖아요. 이거는 태양신에서 온 거예요. 모양이 그게 태양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먹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시 돌아가셔서 다시 희생시킬 수는 필요 없고 예전에 돌아가셨던 그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찬식입니다. 전혀 다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종교든지 무슨 종교든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무효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모든 이런 가르침들은 그것은 완전히 예수님에게서 온 가르침이 아니고 사탄에게서 온 것입니다. 이거 분명해야 됩니다. 카톨릭도 이 점에서 똑같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라도 그 교인들이 얼마나 봉사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헌신적이고 희생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님의 보혈이 한 번으로 안 된다. He is the sufficient savior, 이 savior라고 생각하는 사람, 어느 그 종교는 절대로 이건 사탄에게 준 겁니다. 그걸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sufficient savior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난 거예요. 메리가 필요 없어요. 마리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을 갖다가 약화시키는 모든 종교, 이거는 사탄인 걸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분명한 이 기독교 복음적인 이 지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다. 카톨릭 신자에게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들 우리 말을 안 듣지라도 듣지도 안 듣지라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지금 완전 이면에서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이 전부 다 교인들 뺏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가슴 아픈 일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 보혈 없이 구원이 다 받습니까? 여러분, 테레사 수녀도 가서 그 사랑의 선교에서 전부 다 가서 힌두교를 믿어 구원받는다 그래요. 여러분, 피 없이도 구원받는다는 거, 이게 지금 종교 통합주의 계속 나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피 흘림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피 흘림이 없는데 어떻게 구제 사함이 있다고, 피 흘림이 없다고 계속 세크리파이스 해가지고 그 사제가 그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예요. 예수를 피 없이 죽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미사라는 게 그거의 교리가 뜻이. 어떻게 피 흘림이 없어 예수님이 계속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remember예요. What he has done 2000 years ago, what he has done for us. 우리는 remember 하면서 이게 그 성찬식 먹는 게 그 사람들 아닙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거 예수님이 다시 죽어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 빵이. 피가, 예수님의 피로 딸이 변한다고 믿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그러면서 그것도 저하라고 또 우상숭배예요. 자, 그러면 피 흘리지 않은 상태로 이게 이제 그 성찬식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미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그러면 성경에 이렇게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피 흘림 제사 모두로 효과가 없는데 피 흘림이 없는 자는 사함이 없는데 왜 모두로 그걸 이제 그 호수를 계속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세크리파이스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한국에 너무너무 가톨릭이 지금 성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선한 모습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맥을 못 추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 사람들이 그 가톨릭에서 뭐 아주 선한 일 나오면 막 신문이 막 발표되고 개신교에서는 건 별로 이렇게 그 관심을, 이거 굉장히 아주 잘못된 겁니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인들 랜섬, 예수님의 랜섬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서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느 사고뭉치 동생이 형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살인죄를 범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집에 돌아왔습니다. 형이 급히 동생의 옷을 벗기고 자기 옷을 주워서 입게 한 후 이제 피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은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대신 입었습니다. 경찰이 오자 체포된 형은 자기가 범행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감옥에 갇힌 형은 사람들에게 모범수로 칭송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착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참 이상한 죄수네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형은 재판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재판관에게 말하기를 내 죄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사형 언도를 받아 사형 집행을 하러 가는 날 집행관이 형에게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물었습니다.
물었을 때 그 재판관에게 편지 한 장을 이제 전해 주었습니다. 동생에게 전해 이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 주는데 반드시 제가 사형 집행이 된 후에야 전달돼야 됩니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침내 형이 사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지를 동생에게 전해 주었는데 그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에게 나는 내가 범죄한 함으로 지은 피 묻은 내 옷을 입고 이 내 죄의 옷을 입고 내가 대신 죽느라 동생아 부디 너는 나의 새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오 하는 부탁을 했습니다. 형의 이 편지를 받은 읽은 동생은 이제 의로운 형이 자기 죄를 대신해서 사형당할 것을 알고 아주 법원에 가서 아주 하소연을 씁니다. 내가 사실 진범입니다. 내가 산범에 나를 죽여주십시오 하고 얘기했지만 이미 형은 이제 사형이 집행된 순간이었어요. 집행되었습니다. 사법당국은 그제야 진범이 동생인 것을 알았지만 이미 동생의 죄 때문에 형이 사형당했기 때문에 동생을 풀어주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동생은 그제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흐느껴 울며 기도하를 했습니다. 우리 형의 하나님! 형이 사랑하던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막고 울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동생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처럼 동생을 죄로 유혹할 때 죄를 범하기 위해서 이제 그 유혹할 때 형의 옷을 입은 동생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 옷 주인인 형은 그런데 가지 않았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꾸 이런 말을 이제 동생이 되뇌이면서 완전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형처럼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요한계시록의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랜섬을 치러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이제 그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려 오셨대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는 그 자기를 따르는 팔로워들 그러니까 죄에 종된 자들에게는 주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철저한 원수입니다. 이 마귀에 대한 기원이 이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이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직접 사탄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로 왕과 바벨론 왕이 그 배후에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세상 창조하시기 전에 그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천사를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어요. 욥기서 38장 4절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 이 천사를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소리했다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먼저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과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먼저 그랬습니다. 그런데 천사로 창조했는데 이 천사가 보통 높은 천사가 아니에요. 천사 중에는 천사 장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가브리엘도 천사장이고 그다음에 마이클도 천사장이고 그런다. 거기는 루시퍼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찬양 담당하고 하나님 보좌에서 가장 가깝게 하나님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이 천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영물입니다. 영적 사람 보이지 않는 눈으로 보이지 않고 영적인 이제 존재입니다.
엄청나게 파워풀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도록 옆에 잘 섬기도록 그렇게 했고 사실 마이클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이제 그 아주 아주 예수님 다음으로 이렇게 파워풀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이제 피조물 중에서는 제일 으뜸으로 이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실을 잘 아시니 근데 이 사탄이 반역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게 그 타락하는 게 본성이죠. 나도 이게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범죄했죠. 이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처럼 참 높아지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이제 공중에 있고 그다음에 땅을 지배하고 공중과 땅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그래가지고 공중과 땅을 지배를 하니까 그게 임금이야. 완전히 이제 그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오리라. 또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를 받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세상 임금이 와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랬고 자기가 죽은 다음에는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말씀이 요한복음의 10장 31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도 이 사탄을 뭐라고 그랬냐면 사탄은 the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prince of the power of the air. 그러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prince 하면은 그냥 뭐 왕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 그 예언서에 나오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나오는데 거기도 평강의 왕으로 번역됐는데 거기도 prince of the peace예요. prince of peace. 그러니까 이 마귀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 예수님 사탄 예수님이 40년 사역 전에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하시고 가장 굶주릴 때 이 사탄이 나타나요. 뱀으로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제 꼬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로 빵을 만들라고도 하고. 거기 보면 예수님이 천하만국을 보여준다고 마귀가 속였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을 때도, 너 거짓말이야. 이렇게 안 했어요. 예수님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면 왕인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성경에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고 이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여간 사탄이 그 높은 지위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고 마이클도 천사장 중에 하나였지만 꾸짖을 정도였어요. 이 루시퍼에 대해서는 그것이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이사야서 보면은 이 그 마귀는 아침의 아들이고 개명성이고 샛별이고 이런 이름도 가지고 있어요. 모닝스타 그랬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마귀가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타락했어도 그 악한 일을 하는데도 그만큼 권세와 조직력을 가지고 악한 일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탄의 일, 마귀의 일이 무엇이냐? 마귀의 일은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리게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자꾸 말씀 빼앗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사탄 일이고 또 교회에다가 가짜 신자를 집어넣어가지고 교회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이 가라지를 심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엄청난 많은 시련이 있었잖아요. 그 전부 다 그 악한 영이 이제 그렇게 역사해서 된 거죠. 이제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병을 주어서 병을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누가 보면 13장 16절에 나옵니다. 마귀는 사람의 마음 속에 악한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유다에게 예수님을 배반하려는 마음을 주었습니다. 사탄은 계속 성도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귀신 데몬이라는 이름은 유혹자라는 뜻이 있고 사탄이라는 뜻은 대적자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란 데빌이란 그거는 참소자 어큐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죄를 범하면 이렇게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어큐스하고 야 너 죄인이야. 조금만 우리가 범죄했으면 속에서 계속 속삭이는 거야. 야 이제 너 범죄했지 너 죄졌지 하면서 자꾸 우리를 건드려서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 남의 허물을 죄를 들춰가지고 계속 음해하고 고소하는 일을 하고 성도의 믿음과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사탄이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마귀는 살인자고 거짓말장이고 속이는 괴혈자 간교하고 속임수에 능한 자입니다. 그리고 변장을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마귀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한 모습으로 오고 선한 체한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습니다. 아,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주 착한 마음으로 그렇게 다가왔어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론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교하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자, 또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사는 분리시키고 그리고 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자꾸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계속 이런 일을 하는 거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이게 보이지 않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선한 모습을 가지고 오고 그러니까 우리가 넘어가기 쉬운데 이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사탄이 완전히 세상 왕이 됐었고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파괴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다 치루어주고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이 되셨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 왕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왕이고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주인이 돼서 왕이 되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의 왕국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된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고 계속 믿는 자가 많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믿어서 귀신 나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이제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라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모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권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딱 거기서 빼가지고 사탄의 종에서 빼가지고 예수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이 예수님이 오신 사탄의 이를 멸하기 위해서 오셔서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자, 십자가에 박혀 돌아가셔가지고 예수님이 보혈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사탄은 아까 말씀대로 워큐서잖아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계속 너 죄졌지 너 집사가 죄졌지 뭐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워큐서예요. 그러면 그 사탄이 하는 소리를 들으면 낙심이 돼요. 아, 내가 뭐 기도하면 응답될까? 아, 뭐 내가 이래서 이게 뭐 내가 교회, 아유, 나 교회 안 나가. 이렇게 자꾸 해서 떨어지게 나가는데, 이게 예수님이 완전히 어큐서를 못하도록 십자가 밖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죄인이지만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아이가 자기 외할머니 집에 갔어요. 아주 그 보이에 조그만한 어린 아이가 외할머니 집에 갔는데 아이 오리가 있어요. 덕 있어가지고 돌멩이로 덕을 이제 그 오리를 탁 던지니까 아유 오리가 그냥 죽었어요. 머리 맞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할머니한테 알려주면 안 되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걸 오리를 갖다가 땅에다 묻었어요. 근데 그걸 묻었을 때 누가 봤냐면 자기의 누나가 이제 본 거예요. 자기의 누나가 봤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몰랐지. 자기 나를 본 내가 이렇게 덕을 죽여가지고 이 오리를 죽여서 묻은 것을 아무도 안 봤을 줄 알았는데 누나가 봤어요. 그 다음날 누나가 이제 심부름할 때 심부름 시키는 거예요. 야, 톰, 너 여기 와서 청소해. 여기 또 물도 떠와.
그러고 자꾸 식은부름 시켜. No! I don't want it. 그러니까 너 기억해. 너 어제 오리 죽였지? 오리 죽여가지고 이제 그 땅에다 묻었지? 자기의 범죄 그 행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벌컥 났어요. 그러니까 아, 누나 절대로 할머니한테 얘기하지만 내가 그때 이제 누나가 하라는 대로 할게요. 그래가지고 물 죽여가지고 종이 된 거예요. 이게 마귀가 우리를 종삼을 때 우리의 범죄 사실을 탁 해가지고 어큐서 해가지고 우리를 종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이제 이 아이가 그 다음날에도 누나가 계속 일시키는 거야. 너 청소해? 너 나는 하기 싫어. 너 알지? 너 오리 죽였지? 오리 죽여 땅에다 묻었지? 자꾸 이렇게 종 된 거예요. 이게 죄를 범하면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유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계속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니 누나에게 종 노릇하느니 할머니한테 고백을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제 갔어요. 할머니 나 죄송해요. 내가 오리를 어떻게 했지? 장난 이제 돌멩이 이렇게 쳤는데 오리 머리마저 오리가 죽었어요. 그래서 나 묻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 그래? 내가 그거 할 때 나도 봤다. 나는 벌써 다 너를 용서해줬어. 네가 와서 이제 고백하니 참 고맙다. 용서해줬어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온 거예요. 자유가 온 거예요. 그 다음날 지났어요. 이거 누나는 그 사실도 모르고 또 종 시켜 먹으려고 불렸어요. 다음 너 이거 와서 청소해. 아, 여기서 뭐 물떠와. 그러니까 너! 그러니까 그러면 I will report to my father. 그 할머니한테 그러니까 하려면 해라. 용용 죽겠지.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해봐라. 나는 자유. I am free. I am free. 할렐루야. 이게 기독교 진리예요. I am free.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셔서 완전히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고백하면 그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다 그랬어요. 고백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고백은 한 번만이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벗겨 돌아가신 사실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또 우리는 어떻게 무슨 죄를 앞으로 범할지도 모르는데 그 죄까지도 다 짊어지고 한 번에 He sacrificed one time and perfect sacrifice forever예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그 사탄의 일을 멸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를 범할 때 고백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또 오신 목적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땅에 오신 건 사망 권세를 깨버려서 죽기를 무서워 종노릇 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오셨다. 부활의 권세 입은 자들이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녀들은 우리를 말하죠.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우리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과 함께 이게 성육신했다는 거죠. 혈육과 성육신 하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음을 예수님 죽어버림으로 이 사탄한테 그냥 이거 순종한 것처럼 해가지고 죽어버림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죽기를 무서워 벌벌벌 떨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일생에 매여 종로로 사는 모든 사람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고 완전히 우리가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마 초등학교 7살 1학년인데 아마 1학년 때 아니면 2학년 때일 거예요. 초등학교 때 엘레멘터리 스쿨에 학교를 가는데 가다가 우리 증조 할머니 댁을 들렸어요. 거기가 학교 가는 길에 있어서 거기 들렸는데 아유 증조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에요. 여기 옆에서 딱 어렸을 때 그 봤는데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당숙이 이런 말을 합시다. 극락세계로 가세요. 극락세계로 가세요. 어머니 극락세계로 가세요. 이 양반은 불교 신자였어요. 극락세계로 가세요. 그래요. 근데 그때 아주 어릴 때지만 야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그 눈 감는 걸 봤거든요. 죽음이라는 게 있구나. 자,
참 신기하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는 무슨 다른 세상이 있는가 보나. 왜 극락세계지? 극락세계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때에 죽음에 대한 걸 처음으로 목격을 했고 다른 세계가 있다. 죽음 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이제 미루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매장한 데 갔잖아요. 무덤에 가서요. 무덤에다 집어넣더라고. 집었는데 그때만 해도 팍스 여우가 많았어요. 여우가 있어서 시체를 파가니까 이렇게 그 큰 판, 돌판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시체 넣고 그 위에 넣더라고. 그걸 보고 내가 아이고 저거 무거워서 어떻게 하지? 내가 죽은 걸 모르고 아이고 저거 무거워서 할머니 어떻게 하지? 하면서 굉장히 아주 두려웠었어요 죽음이.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이 코를 막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숨 이렇게 해봐 막아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죽는 거 이건 참 어려운데 그렇게 무거운 또 돌 갖다 집어넣고 흙으로 이렇게 매장하는데 그래서 아주 내가 고민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공과를 협박할 때 뭐라면 너 죽어 그러잖아요. 너 죽어? 왜냐면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공산당 이제 이북에서 공산당이 서울 불 받아낸다. 불 받아 전부 다 협박하는 게 마귀는 협박이에요. 마귀의 도구는 두 가지. 한 가지는 협박. 다른 거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 거짓말. 지가 뭐 파워도 이제는 없으면서 예수님이 다 파워 없었으니까 없으면서도 거짓말 계속. 자 그래요. 그래서 죽음을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기서부터 새로운 생명 부활하셨어요. 이게 부활하셨으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철폐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본 제자들이 벌벌벌벌 죽음에 떨다가 이 사실을 보고 완전히 전부 다 이제 나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세주다 하면서 막 선포하고 돌아다니다가 다 죽은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순교했죠. 왜냐하면 그때 예수님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모습을 보고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것뿐입니까? 그 말씀을 듣는 로마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전부 다 시자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저 엠퍼러 시자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다. 할렐루야. 그 차 뒤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뒤에 그 물고기 이렇게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 말로 예수가 우리의 주다라는 뜻이에요. 그 익두스라는 말이 첫 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고기 난 거야. 그게 돌 뜻이는 거예요. 첫째 신자들은 전부 다 예수는 우리 주다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로마의 황제도 손들어서 기부하겠어. 너무너무 그리스도인데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정복했어요. 기독교가 전 세계를 정복했는데 그건 죽었다가 사신 예수님이 죽음을 철폐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것은 죽음을 통해서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마귀의 종로로 사는 모든 인생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을 주셔서 혼돈에 빠져 있는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이단도 많고 하여튼 교단, 교파, 하여튼 교파 이단들 전부 다 많습니다. 종교. 근데 그것이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오. 참 영생이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다 그랬어요. 자, 참 종교는 어떻게 구별되느냐? 이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많이 있고 불교, 뭐 힌두교, 회교, 그다음에 여호와이진, 몰몬, 뭐 하여튼 안식교 굉장히 많은 세상에 모든 종교 수없이 많아요. 토고에 가면 뱀 섬기는 종교도 있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다 종교들마다 My God is real이거든. 전부 다 자기들 신이 하나님이 진짜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진짜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분별해내는 거야? 몰몬도 여호와 찾고 예수 찾고 뭐 다 그랬어. 여호와 중인데 여호와 예수 찾고 안식교도 예수 찾고 다 카톨릭도 예수 찾고 예수 그리스도 성경을 이용한 그런 교단 안에서도 예수를 찾긴 찾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참 종교 참된 자를 구분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그러면서도 인간은 육신을 입고 오셨느냐. 그래서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과 두 가지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이 아니고 인간으로 최고 아주 피조물이다 하는 건 여호와의 증명, 여호와 증인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것들이요. 자, 그러면 예수님 한 분만으로 구원이 안 되는 것이 다른 전부 다 이단인데요. 몰몬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전부 자기가 워크를 해야 돼, 구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카톨릭도 안 돼요. 예수님이 He is not sufficient savior가 아니에요. 카톨릭에도요. 마리아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사탄 집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카톨릭도. 아,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얘기도 해요. 뭐가 다르냐? He is not sufficient savior. He needs his mom's help. 이게 카톨릭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마리아 없이는 구원이 안 됩니다. 지금 마리아는 여자 구세주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혼돈 가운데 있는 그 혼돈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자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신 목적이 그냥 뭐 셀레브리티 그전 정도가 아니어야 돼. 우리는 분명히 복음을 가져야 돼요. 진리를 가져야 되는 거야.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 얘기 가르쳐야죠. 카톨릭 하는 사람이 안 돼요. 막 울어가면서라도 막아야 돼요. 그거. 그 구원이 없어요. 없어. 우상 섬기는데 어떻게 구원이 와요? 우상 섬기는 사람 지옥 간다고 나와요. 성경에. 에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신이 없단 말이야. 아이고,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도 말이에요. 권사가 자기 아들이 카톨릭 사람 하고 사위 삼고 뭐 이런 짓 하고 아 그렇지. 그리고 개신교 목사님이 그 카톨릭에서 주는 이 성찬식이 아주 좋았던가 봐. 아이고, 신학자님이 그랬어요. 신학자님이 가서 카톨릭 신부한테 가서 여러분 나한테 좀 요것 좀 빌려주세요. 우리 교회에서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학 교수가 그랬어요. 왜 이걸 빌려? 이걸 일반 떡으로 얼마든지 중요한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기독교 전통이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이 한 번 돌아가신 완전 희생을 무효시킨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 떡으로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떡으로 해도 이것이 예수님 몸으로 변했다고는 안 해요. 어떻게 물질이 예수님으로 변합니까? 물질이 어떻게 예수님 피로 변합니까?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우상 숨기는 거예요. 다시.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아, 용감하게 우리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마다 테레사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어. 난 다 증거가 있어요. 아주 그게 잘못됐다는 걸 난 증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한테 오면 다 증거를 대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 이메일 이용해서 이거를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서 사탄의 그룹 사탄의 그 진리를 사탄의 진리도 아니죠. 다른 복음으로 빠져나가는 걸 막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전단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새벽 미명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가로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다른 마을로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오신 것은 전도하기 위해서 왔었어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전도하게 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레이트 커미션 줬죠.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라. 자, 제가 이제 그 멕시코, 이제 필리핀에서도 사역을 했는데 멕시코에서 제가 이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나이가 그 이제 50대가 거의 넘었을 때인데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가 왕창 밀려 있는 것을 알고. 더 이상 우리 바울 선교사는 거 가지 말고 안식년 나오면 딴 데로 갈 생각을 해라. 그래서 제가 딴 데로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남미, 왜냐하면 카톨릭을 내가 이미 알았고 카톨릭 선교의 노하우가 있었고 그래서 다른 데가 가던 데보다도 이 남미 쪽으로 올라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여튼 본부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코스타리카에 가서 스페니쉬를 해야 되니까 가서 스페니쉬 했어요. 그래서 스페니쉬를 충분하게 배웠어요. 그 스페니쉬 배운 다음에 이제 어디로
본부한테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멕시코로 가라고 하더라고. 나는 참 멀리라도 가도 좋은데 멕시코로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멕시코로 오는데 멕시코의 유카탄 스테이트에 캔쿤에서 한 4시간 거리입니다. 차로 버스로. 근데 거기가 마야 문명의 그 유적지입니다. 수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오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마야 후예들이 있고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후예가 있어요. 이게 1905년인가? 그래서 한국에서 1033명이 이민 왔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처음에 이민 올 때는 이 사람들이 아주 그 희망이 부풀어 가지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하와이로 이민 온 한국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왕창 신문 광고를 보고 이제 그 유카탄에 애니깽 그 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선인장 뾰족한 선인장 있는데 그것에서 섬유가 나와요. 그래가지고 파이버가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밧줄을 만들었어요. 그 로프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나일론이 없을 때에 전 세계의 밧줄의 80%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 유한들. 그러니까 스페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장을 만들고 그 농장을 만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로프를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농장에 가서 참 나수를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막 뼈치뼈치 굉장히 거긴 더워가 평균 뭐 40, 100도입니다. 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습기도 많고 그래가지고 벽이 있잖아 이런 두꺼운 벽이 여름에 보면 뜨끈뜨끈해요. 더워서 엄청나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걸 만드는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이 와서 거기 와서 노동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와서는 성공할 줄 알았는데 와가지고 완전히 슬레이브가 된 거예요. 아주 종이 돼버린 거예요. 종이 돼버려서 이제 4년 계획 만들어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가려고 하니까 한국에 벌써 재피니스가 와가지고 인베이트 해가지고 거기에 한일 합방이 돼가지고 이 여권이 무효가 된 거예요. 갈 수가 없어. 가기, 그래서 못 가고 다 전부 다 거기 사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서부터 마야 후예들하고 같이 결혼해서 살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수만 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30명이 왔으니까 수만 명의 후손들이 생겼어요. 그냥 100년간 숨겨져 있었어요, 사실이. 잊었는데, 거기를 여행 가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 이제 뭐, 그, 영화도 내고, 애니깽, 뭐, 그 영화도 나고, 이제 그렇게 가지고 사람들이 알려지니까, 이제 선교사가 필요하다 해서 내가 이제 거기 간 거예요. 갔는데, 참, 보세요. 하나님, 나는 거기 아무 직업 없어. 한인들이 있다는 나는 아무 컨택이 없습니다. 나는 거기에 전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 선교사들이 먼저, 나보다 먼저 간 사람이 몇 명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코스타리카 하나님. 나로 마여금 좀 쉽게 그 한국 사람을 만나야 그 정보를 아니까 한국 사람을 쉽게 만나서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자 하나님 참 우리 기도 그런 기도 100% 들어주셔. 내가 호텔에 들어갔잖아요. 뭐 하여튼 모텔급이에요. 이제 그 들어가서 있는데 거기에 그 저 뭐죠 캐시어나 뭐라고 하나 그 프론테스크 있는 사람 여자한테 물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 있느냐 하니까 아유 제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연결해 전화해서 그 사람이 나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참 기적이죠. 그 도시 메리다라는 도시는 80만 명이 사는 도시예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호텔 나가기 전에 그냥 만나냐 말이야. 이 기적이죠. 하나님이 다 연결해 준 거야. 그래서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을 했는데 전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뜨거워.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침 일찍 가서 아침 일찍 나가니까 아침 만날 수도 없고 꼭 점심에 돌아올 때 집에 꼭 있을 때 해야 돼요. 그때는 이미 밥 먹고 와서 꼭 시에서 낮잠을 자려고 할 때 가야 돼요. 그래야만 꼼짝없이 만나요. 그러니 나는 그 사람들에게는 완전히 이단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 몰문 보듯이 카톨릭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 이제 그렇게 이단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완전히 그 불청객 그 사람들 불청객인데 자기들이 졸릴 때 가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참 괴로운데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 전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한 집이 한 그리고 집이 뭐 여기처럼 이렇게 탁탁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있다 저기 100m 후반이 저쪽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려면 난 그때 차도 없고 IMF 때문에 자전거도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생겼지만 근데 거기 가려니까 더 없지. 그러니까 한참을 그 나무 그늘에서 쉬었다가 공중에 나는 독수리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쉬었다가 한참 주님 어디로 갈까요? 어느 집에 가야 됩니까? 나를 반겨 반겨할 집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나 좀 준비된 사람에게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또 한번 일어나는 거예요. 독수리가 탁
이제 나는 것을 보고 독수리가 날더니 말이야 한참 이렇게 하더니 싹 치더라고. 그러더니 새 한 마리 딱 잡아오더라고. 하나님 나도 갑니다. 나도 좀 뭐 얻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에 계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한 집 방문 한 집 방문 그렇게 해가지고 수업 많은 사람을 구원시켰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에 교회가 세 개 세워졌잖아요. 그 세 개 그 뭐야 교회 건물까지 짓고 사택도 지고 그러고 내가 이제 그 이게 자립교회가 됐어요. 스스로 자기들이 자립교회가 됐어요. 자 전도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당장 막 지금 막 나 전도해야 되는 지금 뭐냐면 배워야 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배우게 되면 우리가 저 사람들 정말 저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들 눈에 보여요. 그럼 사람들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뭐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고전사님한테 전도지 달라고 하면 주세요. 한글로 된 거, 스페니쉬로 된 거, 영어로 된 거 다 있어요. 그런 것 그래서 자꾸 복사해서 그냥 나눠주면 지금 단계로서는 충분히 그걸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주세요. 주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전도해야 돼요. 우리 이제 결론 이거 한번 읽읍시다. 왜 예수님 오셨는가 이거 여기 그 노트 설교 노트에 1, 2, 3, 4, 5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 아주 잘 우리가 기억합시다. 첫째 다 같이 읽읍시다. 1번 시작.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몸값을 대신 치르시는 섬김을 하시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기 무서운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놓아주려 오셨습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참된 자를 아는 지각을 주셔서 혼돈에 빠져 있는 자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잃은 자를 찾아 전도하러 오셨습니다. 이게 마귀가 강하지만 마귀는 보세요. 마귀는 강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그 지혜롭고 능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 혼자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모든 성도님들, Christ in you, God the Father dwells in you. 성경에 있는 말이에요. Christ in you, 고로새 1장 27절, God the Father dwells in you. 요한일서 4장 15절. 그래요. 그럼 Holy Spirit inside lives in you inside.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모시니까 우리는 God-man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God-man. 사탄은 creature예요. 그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강한 거예요. 우리 혼자만은 안 돼요. 예수 없이는 절대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 God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탄이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 이름으로 묶여버려요. 아멘. 그래서 자꾸 이게 우리가 이겨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와서 이제 사역을 하게. 난 사역을 할 때 바꿀 때마다 항상 이게 공격이 왔어요. 왜냐하면 저를 알거든요, 마귀가. 이놈이 가면 좀 문제 일으킬 거라 하니까 저한테 공격이 와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다치고 이제 그런 거, 그런 사건들이에요. 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지금 상당히 호전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 따뜻합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 간맨이라니까요, 간맨. 종원이? 종원이죠? 예, 아니, 종원이 맞죠? 윤원. 정윤원. You are God, man. Christ in you. Amen? Yes. You are very powerful, man. God's children. Powerful, man. 그 얼마나 감사해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연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에서 건지시며 사탄의 압제배에서 완전히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서 다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그냥 12월 25일만 셀레브레 하지 않냐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셀레브레이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연말이 다가옵니다. 우리 마음을 잘 정돈하고 지난 한 해 살아온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일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